그것이 마치 어떤 약속처럼 했다라는 기사. 회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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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단체가 앞으로 정말 끌려서 진행해 오고 있고 한계 두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이렇게 18년 동안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거, 한국이 이걸 더 알아야지 되지 않을까? 아, 이분들의 마음이. 범죄를 인정하고 법적 배상하라. 非常に日韓新時代といいますか、成熟した初めてですけれども、こうして来れたことを嬉しく思います。成熟したパートナーシップ関係が、これが成長しているとそういうふうに感じておりますが、 유명한 장관께서 회담 결과를 우리 두 사람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강경 자세 발표 등 의도적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서 우려를 공유하면서 북한이 영내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의의는 어떻게 저희들이 보면 되는지. 아울러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 양국이 앞으로도 육자회담 등에서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3국 간 공조는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생각이신지요? 私もまた、ユ長官も 6者会合を通じた北朝鮮の非核化の実現に向けて日韓米の連携強化についてクリントン長官と意見交換を行うこととなると思います。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최근 일단 지금에 대해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셨. 다고치야의 것이 가족들도 김현희 씨를 만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아서 면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